오늘 광주 전남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되며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모레까지 최대 30cm의 눈이 내릴 걸로 예보되면서 각 지자체도 폭설 대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입니다. 광주 도심의 한 교차로. 하늘에선 굵은 눈이 쉴 새 없이 쏟아지고 시민들은 온몸을 꽁꽁 싸맨 채 발걸음을 재촉합니다. 아,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가지고 네, 뭐 바람도 많이 불고 해서 좀 걱정이긴 하네요. 무등산도 밤새 내린 눈으로 곳곳이 새하얀 겨울 왕국으로 변했습니다. 최대 30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되면서 무등산 탐방로 역시 전면 통제됐습니다. 오늘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하루 동안 전남 담양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전남 장흥과 광주 남구에도 8cm 이상의 눈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하늘길과 뱃길도 막혔습니다. 광주와 여수공항에선 오늘 출발, 도착하는 비행기가 모두 결항됐고 목포 여객선 터미널에서는 18개 항로 24척의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각 지자체도 제설 작업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주시는 민간 제설 장비를 추가 가동하고 제설 구간도 40여 킬로미터 더 늘렸습니다. 98대의 민간 제설 장비를 동원할 예정입니다. 우리 그 자율방재단이 한 1,400명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의용소방대, 그다음에 우리 그 마을 제설단들 이렇게 공무원이 아닌 민간 단체에서도 이렇게 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이 계획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눈은 모레 오전까지 이어지겠으며 많은 곳은 30cm 이상의 눈이 쌓일 것으로 예보된 만큼 각종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KBC 조윤정입니다.